네, 안녕하십니까. 골드팀 시장 여러분, 북구팀 이문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에버턴의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경기, 양팀이 2대2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트넘은 좀 3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지금 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 일단 리그 7위를 지키긴 했는데,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투톱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케인 선수랑 투톱으로 나왔고, 무리뉴 감독이 쓰리백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선제골은 토트넘이 먼저 넣긴 했는데, 전반 27분이었죠. 해리케인 선수가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멋진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골문 구석에 가려긴 했는데, 또 에버턴이 바로 전반 31분 페널티킥으로 또한골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7분, 이제 시구르드 손 선수가 이제 역전골을 넣으면서 이제 또 경기를 뒤집었다가, 후반 23분에 케인 선수가 또 이제 다시 동점골을 넣으면서 양 팀이 2대2로 비겼고, 시그루드 선수 두 골, 케인 선수 두 골, 이렇게 이제 또 경기 결과가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도 오늘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케인 선수의 좀 존재감이 좀 많이 두드러졌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케인 선수가 여기 결과에서도 봤듯이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뭐 팀의 어때 보면은 패배를 막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벌써 케인 선수가 리그에서 21골째 넣고 있는데, 벌써 5시즌째 리그에서 20골 이상 넣고 있는 선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경기 후 이제 옵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케인 선수가 5시즌째 이제 리그에서 20골 이상 넣고 있는데, 케인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는 7시즌 동안 20골 이상 넣었던 앨런 시어러, 그리고 6시즌에 세르유 아구에로 선수, 이제 지금 맨체스터 시티랑 이제 좀 이별하게 될 아구에로 선수가 딱두명 남아 있고, 이제 케인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뭐 어때 보면은 리빙 레전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인 선수가 아직 93년생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일단 손흥민 선수는 오늘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후반전에 코너킥을 이제 올렸는데, 이제 알더베이레르트 선수가 헤딩한 게좀 골대를 맞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또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로 인정이 됐을 텐데, 좀그 점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좀안 좋은, 좀 이제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손흥민 선수를 좀 카메라가 좀 의도적으로 많이 비춰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이제 상당히 뭐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좀 이런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또 좋은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뭐 득점은 없었지만, 뭐또 남아있는 경기가 좀 있으니까요. 또 이제 그때도 잘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경기 외적으로 보면은 토트넘이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에서.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 치러진 뉴캐슬 원정 경기 또 무승부였고, 지난주에 이제 맨유 상대로 졌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이래서 지금 뭐 4위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가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가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힘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는커녕 유로파 리그조차도 지금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오는 시즌부터, 내년 시즌부터 이제 새로운 대회가 생기거든요.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에 이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유로파 리그에 못 나가는 그 이제 한 단계 낮은 팀들이 이제 그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되는데, 지금 토트넘이 여기에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정말 이제 뭐세 번째로 이제 그세 번째로 생긴 대회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생소한 국가의 팀들이 출전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뭐 몰타, 뭐 알바니아, 뭐 리히텐슈타인, 좀 상당히 쉽지 않은 팀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이제 토트넘이 그런 팀들을 상대로 리그를 펼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좀 많이 좀 토트넘 팬들은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리뉴 감독에게 좀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남은 경기 6경기 정도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될란지 지금 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이대로 유로파 진출권조차 못따면은 좀 많이 심각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나마 마지막 하나 남은 뭐 자존심,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카라바오컵 결승전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때 뭐 트로피를 든다면 유로파 리그 진출권 바로 얻지만,
이 경기를 위해서 좀 많은 사활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